오니잡을 종이접기는 바로 다람쥐 종이접기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2장, 풀, 그리고 그릴 수 있는 펜이 필요하답니다. 먼저 얼굴을 한번 접어볼게요.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도 세모로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끝에 부분을 잡아서 안쪽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 마주보고 있는 쪽을 잡아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뒤로 뒤집어주세요. 끝쪽을 잡아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올려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똑같이 뾰족한 부분을 잡아서 끝쪽 끝까지 내려서 접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쪽 끝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여기 옆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세모로 올려주세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모로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 부분이 다람쥐 귀가 될 부분이랍니다. 뾰족한 부분을 잡아서 계단 접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계단 접기를 통해 뾰족하게 귀가 나올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여기 보이는 뾰족한 부분도 세모로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짜잔! 다람쥐 얼굴이 완성되었어요. 이번에는 몸을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세모로 접어주세요. 끝부분을 잡아서 꼬리 부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여기 끝부분을 잡아서 위로 이렇게 세모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람쥐 앞발, 다람쥐 꼬리가 되는 거랍니다. 풀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람쥐 눈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람쥐를 접어보았나요? 모두 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종이나라에서 또 만나요. 안녕.